네, 김성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김성원입니다. 연일 바쁘시죠? 예, 법사위의 청문회 등 일로 네. 예,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기 그 대통령실에 누구죠?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고발하셨던데요. 네, 공수처에 저희 법사위원님과 박은정 의원님 해서 네. 예, 가서 고발 조치를 했고요. 예. 예, 사유는 금요일날 있었던 출석 요구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와 그 다음에 폭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 그런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경호처 사람들에게 예, 그런 불법적인 일을 시킨 거에 대한 직권남용, 뭐 그런 등등의 사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굉장히 형량이 많지 않아요? 원님 판사 그렇습니다. 해보셨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중대범죄죠, 그거는요. 중대범죄입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저희 의원님이 이제 인터뷰하기 직전에 저희가 그 금요일 날 용산에 가셨을 때그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영상을 틀어드렸거든요. 그날 상황이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목요일 날 전날 오전에 네. 예, 청와대 증,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증인들에 대한 그 출석 요구 통지서를 대리 수령하겠다라고, 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믿고 네. 기다렸는데, 오후 늦게 대리 수령 안 하겠다. 갑자기 입장을 번복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금요일이 마지막 그 송달을 시켜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19일날 증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행정실, 우리 국회 행정실 직원만으로는 안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금요일날 아침 11시에 저희가 대통령실로 가게 된 것이고요. 예, 가기 전에 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사유로 가니, 예? 가서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더니 정무비서관을, 예, 저기 뭐야, 뭐 나오게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갔는데, 지금 문제는 200m 바깥쪽서부터, 예, 마치 언론인 기자들을 가두리에 가두듯이, 예, 바리케이트 안에 몰아넣고, 예, 취재를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게 무슨 언론 탄압이냐라고 항의하면서 일단 기자들을 빼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과 함께 그 대통령실 입구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 역시 한뭐 180m 전방서부터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그 진입도 물리력으로 막으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예,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이죠. 아니, 그 그래서 그 영상이 그게 그런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리 대통령실과 그 찾아가겠다. 오늘 와라. 그 수령하겠다. 이런 의사가 확인된 상황인데도 그랬단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실 입구까지는 가서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비서관 정도는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컵, 그차한잔 마시고 올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왜그 목요일 날 오전, 오후가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한 결정을, 일단 출석 요구 통지 정도는 받겠다라고 한 결정을 누가 지시에 의해서 바꿨느냐. 누구예요? 그 저는 사람? 결국은 해외에서 예, 경로하신 분이 한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 저기 미국의 나토의 정상회의가 예, 있었군요.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두 분이서요? 그래서 제 추측컨대 대통령실에서 자체 회의를 해서 출석 요구 통지서는 그냥 받자. 그런 입장에서 이게 갑자기 출석 요구 통지서도 못 받겠다. 예, 이 지금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자체가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그 출석 요구서 통지서를 받는 문제하고 받지 않는 거 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원님? 사실은 이제 그 출석 요구통지서를 송달을 시켜야, 예, 그래야 이제 19일날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지서에 그런 경고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출석 요구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상 불출석제로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안이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당사자에게 전달을 해야 어쨌건 불출석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 네. 이제 금요일날은 그걸 아예 안 받으려고 했고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 네. 네. 요 고의로 출석요구통지서를 안 받는 경우, 네. 회피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았겠죠. 네. 예,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고도 안 나와도 처벌받지만, 네. 고의로 출석요구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경우, 도망다니는 경우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대통령실 증인들은 수요일 날부터 행정실, 우리 국회 행정실에서 계속 전화하고, 휴대전화하고, 또 문자로 남기고, 예, 송달받아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서 증인들 좀 연결시켜달라. 예, 그렇게 했는데도 문전박대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출석요구통지서를 수령을 거부하는, 회피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아마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예, 저기, 국회의원 진위까지 막도록 지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날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출석 요구 통지서가 이렇게 땅바닥에 내팽개 쳐져 있던데 그건 왜 그랬던 겁니까? 예, 저희가 어쨌건 대통령실 안까지 들어가서 네. 그 안내 데스크에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안 불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키오스크에서 현장에서 그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관 나오라고 하고 네. 담당자를 키오스크로 예약을 했습니다. 나오도록 아, 즉시. 그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 송달 규정에 그 유치 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무지에 갔는데 안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다가 두고 오면 아. 적법한 송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료하고 저희가 대통령실을 나왔는데 네. 거기 경호팀 보안과장, 보안팀장이라고 하는 자가 네. 그 공용서류인 네. 예, 출석요구통지서를 갖고 와서 네. 대통령실 그 저희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예, 도로 바닥에다 놓더라고요. 호호호호.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네. 국회 공문서고 예. 지금 송달을, 육지 송달을 시킨 네.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 모르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다시 도망가 도망가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희는 송달이 완료됐기 때문에 두고 나온 건데, 예. 그걸 또 보안과장인가? 네. 그 사람이 그걸 또 갖고 나와서 저 200m 앞에까지 쫓아와서 네. 저희 언론 브리핑 하는데, 예. 그 도로바닥에다가 또 놓은 겁니다. 야.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도 국회도 공공기관이고 대통령실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네. 서로 간에 협조하고 네. 이렇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이나 두 번씩이나 그런 공용서류를 바닥에다 내팽개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했으면, 예, 그런 출석요구통지서 자체도 그렇게 바닥에 버립니까? 그 법사위원분들이 그날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시던데 한 분이 이건 현행범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던데 말씀 현행범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모든 그 가로막고 못 가게 한 사람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집단으로 한 거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요. 네, 예, 다 현행범들입니다. 그 출석요구소의 그 명단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김영현 경호처장, 그다음에 강익우 부속실장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일곱 누구, 명이 있었는데요. 아, 누구누굽니까? 예? 지금 박종현 공직기강 비서관 있었던 거, 예예 예. 지금 이제 경호처장, 부속실장, 네.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이 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을 때, 네. 예, 최재형 목사님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을 때뭐 이런저런 걸 시키지 않습니까? 아, 네. 도와주고 네. 시켰던 아, 행정관들, 유행정관이라는 사람. 네, 행정관들 세 명, 네. 그렇게 해서 총 7명에 대해서 네. 네네, 저희가 증인으로 나오라라고, 예, 송달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일단 그 금요일 날 가셨을 때는 19일 날 증인들에게만 증인 출석 그 통보서를 전달하신 거군요. 19일과 26일. 26일 날은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씨도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는 그때 해외 순방 중이라서, 네. 예, 저희가 금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네, 이번 주에, 예, 송달을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치은순 장모는 자택으로 보내야겠네요. 그거는 그러면은.
예. 뭐 김건희 여사는 뭐 관사, 그 대통령 관저라고 하죠. 아, 글로 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사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뭐 송달시키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좀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19일 날 지금 탄핵 청문회가 굉장히 지금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네. 그래서 이 탄핵 청문회에 법사위 간사, 민주당 간사로서 중심적으로 이 탄핵 청문회를 이끄신 분이 바로 김승원 의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탄핵 청문회의 어떤 의미라 그럴까요?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1일 있었던 청문회가, 예, 그 박정훈 대령과 또 반대편에 있는 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국민께 확실히 각인을 시켜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이 그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말한 그 증언들이, 진술들이 얼마나 그 진실성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6월 21일 청문회는, 아,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럼 7월 19일 있을 두 번째 청문회죠. 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 중에 한명 이정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이고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을 같이 했다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 뭐 쓰리스타 만들기, 그다음에 뭐 대장 만들기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등등이 나와서 왜이 수사 외압을 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예, 그런 청문회다. 만약에 그 밝히는 그 이유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기문란 혹은 개인적인 사적 친분관계나 이익 때문에 그랬다면 이거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그럼요. 예, 그런 사태다라는 것을 국민께 한번 그 알려드릴 수 있는 때라고, 예,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19일날, 26일날 쭉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예, 일단 탄핵은 대통령이 자기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의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예,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 보여지고요. 예, 그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한 140만 명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네네, 훨씬 넘었습니다. 그 청원인이 한 5가지인가 6가지를 탄핵 사유를 적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19일 날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맞는 거죠. 19일은 그 순직 해병 수사 외압과 그 이유, 원인에 대한 주로 집중된 청문회고요. 아, 그래요? 예, 26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그다음에 저기 뭐 행정관을 통한, 예, 국정 개입, 그런 거에 집중된 청문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이 하여튼 워낙 그 얘기들이 많아갖고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우리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경로 수사 외압 뭐 게이트해갖고 가장 핫한 인물이 이종호 씨 같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종호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어제 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뭡니까 공수처에서 그 얘기를 아마 언론 쪽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 멋쟁 해병 사람들하고 차 안에 가다가 삼부토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젤렌스키 방한 2달 전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그리고 2달 뒤에 그럼 누구 젤렌스키 부인하고 김건희 씨하고 만나서 대담을 하고 그다음에 삼부토건이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발표가 나고 삼부토건 주식이 5배로 뛰는. 그런데 이 주가 조작범인 이종호 씨가 이두달 전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공수처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이거 어떻게, 카톡방에도 3부 체크 하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거는 뭐 3부 토건 주식 사라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청문회 전입니다만은, 이정호 씨는 사실 19일 청문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26일 청문회도 아, 나옵니다. 그래요? 19일 청문회는 그 수사 외압,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거기에 해병대 출신 이종호 씨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물음 질문이 있을 거고요. 26일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청문회인데, 역시 같이 주가 조작의 주포로서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했다는 이종호 씨가 또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에 카톡방에 이제 그 골프 모임,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과 관련된 내용이 가다가 갑자기 내일 3부 체크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3부가 뭐 3부 이자도 아니고 골프에 뭐 3부 티업도 아니고 3부 토곤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두 달, 한, 그,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방문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책이 발표가 되고, 또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3부 토건이 거기 MOU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의원님. 아무튼 시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좀더 보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3부 토건 주식이 1,000원에서 5,000원 굉장히 상승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종호 대표가 카톡방에다가 올린 내일 3부 체크,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결국 3부 토건 주식을 미리 사놓고 글쎄 그런 호재를 터트리면서 말이야.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은 아닐까? 근데 공교롭게 대한민국이 그 무렵에 우크라이나에다가 한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무상 지원하겠다. 재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10년 동안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초저금리로 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발표가 되거나 언론 보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3부 토건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업체로 MOU로 선정됐다라고 딱 기사가 뜨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장 심하게는 정말 3부 토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혹은 주식 부양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실 쪽에서 나라 예산을 써갖고 그런 지원책을 발표한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지금 한번 이거 추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4천억 무상 지원, 10조 원에 달하는 초저금리 차관 제공. 이게 어떻게, 3부 토건 주가 부양과 연결된다는 이 의혹 자체만으로도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꼭 그런 많은 제보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서는 국민청원단을 모집해서 그래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제보도 받고 있는데 꼭 익명이라도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청문회장에서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한겨레신문이라든가 오마이뉴스인가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이 삼부 토건이라는 조남옥 회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사하고도 골프도 치고 사실상 윤석열 검사 관리 대상에 그 누구 조남원 회장의 개인 일정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또김 교수 얘기도 나오고 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윤석열 김건희 그 대통령 부부하고 말이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26일은 먼저 이종호 씨가 주가 조작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또 녹취록 같은 거 전화 통화 내역 보면 뭐 군장성 인사에도 개입하고 경찰 치안감 인사에도 개입한다는 그런
녹취 내용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의원님. 예, 네. 그런 데서부터 먼저 시작을 예, 차분하게 해야 될것 아, 같습니다. 그날 많은 부분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란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네. 네. 자, 근데 그날 그 공익 제보자분도 참고인으로 나오는 거로 나온다 그러던데 그건 맞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자기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이종훈 씨하고 공익제보자 이분하고의 대질신문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네, 예,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1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네. 그 공익제보자는 우선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같은 그 법사위 회의장에서 네. 이종호 씨와 함께 앉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 이종호 씨와 그 다음에 우리 그 공익제보자를 앞으로 불러서 네. 언제든 대질신문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지난 청문회에서도 우리 그 김정민 변호사님이라든가 김경호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등등이 큰 활약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공익제보자이신 분도 직접 통화하고 그런 내용을 들으신 분이라, 네. 예, 그분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김정민 변호사하고 김경호 변호사도 이번에 참고인으로 다 나오시나요? 그렇게, 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인들 보니까 19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눈에 띄는 인물이 조태영 국정원장인데요. 이분은 왜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안보실장으로, 아, 그렇구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 8월 2일 날, 네. 그때 이제, 수사기록 이첩된 것을 다시 그 국방부가 빼오고, 네. 예, 빼오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갖다가 집단 항명 수계로, 네. 그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해서 휴대폰 뺏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인데, 그때 조태용, 그 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예,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 그 다음에, 한 명이 네. 이시원. 아, 이시원. 역시 대통령에 있는 그 검찰 출신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 추측컨대 네. 예컨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라 그거를 예컨대 집단항명 수계로 입건하는데 예, 뭔가 법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이 기록을 갖다가 찾아오는데 혹은 예뭐 그런데 역할을 대통령의 의중을 계속 전달하는데 예,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조태용 씨가 그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는, 거기도, 군 장성 출신으로, 예, 아마 임성근 사단장과 어떤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안보실, 그 다음에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방비서관 등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에서 총출동했다. 예. 그만큼 전화통화가 많았다. 예. 그래서 조태영 안보실 왜 전화를 했는지 등등을 질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택했습니다. 그 신원, 전에 청문회하고 다른 나온 사람이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김동혁 국방부 감찰단장도 눈에 띄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이유죠? 이분들은요? 역시 신원식 현 국방장관인데요. 예, 예전에는 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였는데, 예, 고 무렵에 또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이종석 국방장관과. 예, 그래서 이건 또 뭔가, 그러네요. 예, 그것도 의혹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인으로 불렀고요. 네, 그다음에 김동혁 그 국방검찰단장일 겁니다. 네, 이 사람도 요주 인물이 같아요. 군검찰인데요. 그 기록 회수하고 나서 박정원 대령이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일단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그 수사 보고를 다 했는데
그거를 갖고 와서 뭐야 두 명만 빼놓고 다 그냥 혐의자에서 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김동혁 단장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김동혁 단장도 일단은 회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건을 축소해서 재이첩시키거든요, 경찰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누가 회수하라고 시켰는지, 또 누가 그 혐의자 중에서 임성근 사단장이라든가 빼라고 시켰는지 등등을 예, 추궁할 계획입니다. 자, 의원님, 지금 의원님하고 저희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19일 날 예. 나올 증인들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7명 그 사람들은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까? 당일날? 네네. 7명, 아, 이게 지금 그 출석 요구서까지 안 받는 거 보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논리, 예컨대 지금, 이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랑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법사위 청문회를요? 왜요? 네네. 이게 뭐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라 그러면서, 예, 권한쟁의 심판과 또 가처분을 신청을 해놨는데, 아마 요거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는 안 나가겠다. 요런 논리로 불출석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건 매를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그 국민의, 예컨대 140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된, 청원 그럼요. 절차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 국회 청원 절차고 탄핵 절차와는 틀린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탄핵 발의에 대한 청원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 있는 청원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 이것이 뭐 불법이라든가 무효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매를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당장 출석 요구 통지서를 뭐야 도망다니면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처벌받고요. 또 불출석하면 또 불출석죄로 또 처벌받고. 예, 사실 뭐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와서 해명하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라라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라고 하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을 예, 마치 그냥 일반 민간인이 자기 사업하다가 질문 받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사실 공직자는 자기가 공무집행이 있어서 국민께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에 마땅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가공무원법 뭐 충실 의무라든가 성실 의무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 자꾸만 그 금요일 날 그 신청서를 회피하고 거부하는 게 26일 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신청, 김건희 씨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예비 작업 아니에요?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예, 사실은 자꾸 청문회를 불법이다, 무효다라고 하는 게 결국 26일 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예, 그 장모가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그냥 얼토당토하지 않지만 근거를 자꾸 주려고 예, 이런 좀 쇼를 벌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맨 앞에서 지금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거기 경찰 공무원, 우리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던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 전부터 계속 경호처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어느 대통령에 따라서 참그 정말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을 할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총알받이? 뭐 희생자? 희생양?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이거 위법한 명령 따르는 거 면책되지 않는다. 이거는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지나갈 때, 아이, 좀이 정권이 언제까지 갈것 같으냐. 좀못 이기는 척하고 좀 열어달라라고 제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가 11월 말까지 할수 있는 거죠, 의원님? 90일까지입니다. 아, 90일이요. 아, 그럼 예. 석달이네요, 예. 예, 석 달이고요. 그다음에 좀더 부족한 게 있으면 아마 의장께 보고하고 60일 더 연장. 아, 그래요? 60일인지 70일인지 아무튼 그런 기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럼 뭐 19일날, 20일날
안 나온다 그래서 모면한다 그래서 그것이 뭐 완전 모면되지는 않겠네요. 그런 예,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예, 지금 안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동행명령까지도 와. 지금 고려하고 있는 터라, 네. 예, 청문회장에 그냥 스스로 걸어 나오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저 뭐야 우리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시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페북에다가 이 신진우 부장판사 문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요. 근데 네. 이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병합을 하자라고 신청해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수원 그요 문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아니, 검찰은 네. 예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네. 성남에 있는 거, 수원에 있는 거, 또 중앙에 있는 거를 다 모아다가 똘똘 말아서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서 기각을 시켰으면 네. 사실은 모아놨으니까 거기서 기소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중에 그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예. 요 대북송금만 수원으로 똑 떨어져서 잘라서 보내갖고, 네. 예, 그것도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기소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간만 보다가 예. 이상한 판사에 의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나니까 네. 그때서야 또 기소를 한거 아닙니까? 이 네. 얼마나 그 뭐죠? 그걸 포럼 쇼핑이라고 하는데, 예. 법정을 쇼핑하듯이 네. 여기다 했다 저기다 했다가, 네. 예, 그리고 원래 같이 해야 되는 거를 또 간보기식으로 예. 먼저 이렇게 한번 기소해서 보내고 나중에 유죄가 되니까 네. 그때서야 또 기소하고, 이런 거를 법원이 좀 막아야 되는데요. 네네. 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 법원이 지금 사건 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인권 보호가 가장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늘 배우는 대로 10명의 범인은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는 게 저희 판사들 가슴 속에, 양심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 무자비하고 무도하고 이 폭력적인 공소권 행사를 네. 인권 최후 보루 기관인 법원이 지켜줘야지, 글쎄 이거를 이렇게 거기 따라가서 하면 그건 법원이 아니죠. 소금이 짠맛을 잃은 거 아닙니까? 네. 법원은 이거 나중에 이거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예단을 갖고 있는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심리도 버리게 되는 건가요? 아, 신진우 판사에 대한 저는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단을 갖고 이미 판결을 한 사람이 글쎄 말이에요. 그 재판을 또 한다는 것은, 네. 그거는 삼심제도 반하는 거고요. 똑같은 사람이 또 재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진우 판사가 어차피 내년에 아마 이게 지금 바뀌게 될 텐데, 아, 인사요. 네네, 신진우 판사가 이거를 더 서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기 바뀌기 전에 하고 가려고. 예, 자기가 결론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면 본인도 창피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러면 사람이 더 빨리 진짜, 하고 빨리 예. 선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판사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 사건은 회피하는 게 맞지 회피하는 않습니까? 게 맞습니다. 예, 예? 그 재척 사유에도 네. 이 회피 사유 같은 그게 있습니다. 예, 기초되는 심리에 관여한 사람은 네. 재척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은 예.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김성태 회장도 그렇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람은 네. 이번 이재명 대표님 재판에 대해서는 빠져야죠. 그게 법의 취지에도 맞고, 그걸 네. 아마 해석을 못한다면 저는 그건 신진우 판사한테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검사 탄핵 청문회 얘기 좀 할까요?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아, 예. 한 간단하게, 5분 이내, 네네. 지금 김영철 검사가 이첫 번째로 그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검사 탄핵도 같이, 네. 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예. 윤 대통령 탄핵 예. 청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인을 신청받고 하는 과정에 예. 굉장히 그 관련자들이 아,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윤 대통령 워낙 이런저런 예, 네. 의혹되는 사정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네.
예, 우선 이 복잡한 것부터 좀 집중을 해서, 예, 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으로 네. 넘어가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4명을 한꺼번에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명씩, 그래야죠. 예, 한 명씩 이제 소환해서 집중적으로, 예, 청문회장을 열 텐데요. 예. 그중에서 지금 이제 김영철 검사라든가, 예, 박상용, 어미준 검사 쪽이, 예, 좀더그 관련된 증인들도 많고, 예, 좀 확실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개인에 대한 문제 같은데, 이번에 8월에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거기 출마하신다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해하시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지금 우리 국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추락한 국격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과 공천이 필요하고요. 예, 공정 면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양쪽의 의견을 잘 듣고 충분하게 공정하게 할수 있는 저에게 좀 예,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원 중심의 예, 저희 당원 주권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요. 당원을 믿고 예, 당원에 의지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또 바꾸려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야 됩니다. 아, 검찰 그렇지. 개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촛불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들에게 징벌적 손해도 배상시키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저가 하는 미디어 바우처법이라고 있는데요. 예, 좋은 언론에게는 국민들이 바우처를 지급해서, 예, 정부의 광고비가 그 좋은 언론들에게도 갈수 있도록, 좋은 또, 아이디어네요. 예, 유튜버에게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원 중심의 경기도당을 만들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개혁적인 일, 또 촛불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겠다. 예, 이런 각오로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무진장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네. 저 시간을 많이 저희들 시청자들에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네. 의원님 파이팅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